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국무신당의 김민경입니다.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저번 시간에 이제 네. 2021년도 이제 탑3 띠 호명해 주셨어요. 네. 그럼 분명히 조심하셔야 될 분들도 그렇죠. 계실 거예요. 네.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겠지만은 자, 정말로 내년에 조심해야 될 분들 3띠. 3띠. 네.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올 내년. 네.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식으로 네. 올 내년에 조심해야 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거 말띠하고 양띠요. 어차피 삼재에 계신 분들은 네. 올해 묵은 삼재고 네. 내년에도 맞춰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몸을 사려요, 사실 많이. 응. 그렇다고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네. 그래도 살면서 올 내년만큼은 네. 한 번에 신중을 더 기하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, 세 번, 저기 세 번 생각하시고 네. 일을 추진해 나가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항상 조심하셔야 혹시 돼요. 혹시 나이는요?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죠. 그렇죠. 콕 집을 순 없어요. 왜냐하면 아, 네. 이 띠들이 올해야 하고 나오고 별로 올하고 내년은 좋지가 않은 해이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는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, 각자 아.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아, 네. 나이는 그럼 콕 집기에는 좀 잔인한 너무 거죠? 잔인하잖아요. 그렇게 좀 물어보지 마. 잔인한 것 좀 제발 조심들 하시면 돼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 더 생각하세요. 근데 이게 뭐 본인이 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 쪽에도 그죠? 그렇죠. 조금 주춤할 금전이 좀 많이 셀 수가 있고 관제 구설이 좀 따를 수도 있고. 그렇죠. 예. 이거를 좀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, 그러면? 아휴, 무당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가 있겠어. 안 좋은 거는 이제 단골집들이 있으면은 네. 가서 좀 빌어달라 하고. 네.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부족, 네. 부족을 많이 권해요. 아, 부족이요? 예. 이런 안 좋은 기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구차를 안 시켜요. 아, 그 부적이 근데 네. 제가 듣기로는 유효기간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다고. 있습니다. 그거는 반드시 있어요. 그 유효기간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? 그거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각자 선생님마다 틀리긴 하겠죠. 보통 뭐 재수 부족이라든지 네. 뭐 이런 삼재 부족 이런 거는 보통 1년씩들 많이들 지니고 계세요. 아, 지니고 예예 예, 지니고 계시는. 그 지니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. 그렇죠. 근데 대부분 이제 보통 뭐 벽에 속에 집에 붙이다던가 네. 이제 뭐 소지하고 다닌다던가 네. 그 정도예요. 그러면 선생님은 손님들한테 해드렸을 때 네. 안 좋은 걸 좀 많이. 전 좋은 사람한테는 안 해줘요. 그렇죠. 안 좋은 것만 막자는 거기 때문에. 하실 때 거의 뭐 효력은. 효력이야 다 보죠. 효력은 다 보죠. 제가 너무. 아니 저 그것만큼 아니요. 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관제하고 부족만큼 자신 있어요 정말.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정말 자신 있으시죠? 자신 있습니다. 아, 법정 제 뭐, 이름을 걸고 예 법정 맞습니다. 소송 뭐 이런 것들 좀 전에 들으셨잖아요. 아까 전화 온 것도 예, 다 들었는데 지금 모른 척하고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. 이 전국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법적 소송에 걸린다 그러면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보다는 네. 아니 일단 가셔. 무슨 소리에 갔다가 이제 그 좀 50도 50인 거 있잖아 그걸 갖고 와야지. 무슨 내가 판사도 아니고 하여튼 내가 뭘 못 사겠어 조치냐니까. 그러면 정리할게요. 네. 내년에 좀 조심해야 될 띠분들한테도 좀 힘찬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.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니니까요. 한 번 더 조심하라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.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, 세 번 생각하시면 네. 반드시 실패는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